여기는 다시 남동체육관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 종합 결승전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로테이션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야카와 사쿠라 그리고 대만의 쿵인 선수는 모든 종목을 마쳤고요. 지금 이제 키르기스탄의 살사낫 키아초바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을 지금 놓치는 순간인데요. 네, 저렇게 선수와 수구가 둘 다 나가게 되면 각 0.3씩 0.6의 감점이 최종점에서 감점되겠습니다. 네, 라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치명타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던져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볼 연기를 할 텐데 말이죠. 공을 던져서 DR 난도를 구사할 때 이걸 이제 놓치거나 흘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치명타를 치명적이죠. 주거든요. DR 난도 자체가 무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살타나 선수 이후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살타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손현재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 오늘 경기 잘 해줬는데 볼에서 지금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어제도 볼에서 실수를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볼에 약간 취약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연기를 마무리하는 살타나십니다. 네, 선수들이 저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좀 오래 가잖아요. 네. 네, 그거를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연 이틀 실수를 해서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종목을 더 중점에서 앞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네. 네. 이제 공을 매트에 바운딩을 좀 시킨 후에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참 그 바운드 맞히는 높이도 참 중요하고요. 그렇죠. 시간도 잘 맞아야 되겠죠. 네. 이 손현재 선수가 잠시 후에 할 이 볼 마지막 종목에서 DR 난도를 이제 세 번 구사하지 않습니까? 네. 참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거든요. 네. 네. 자, 볼 연기를 마친 키르기스탄의 살사낫 키아초바 네, 점수가 공개되겠습니다. 아, 8점대로 떨어지는군요. 8.300입니다. 네, 큰 실수가 나왔었어요. 네네. 네.